오늘 새벽 제주시 언동에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상가로 돌진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도로 뛰어드는 날벼락 같은 돌진 사고, 아무리 경종을 울려도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시간 창밖에서 불빛이 번쩍이더니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 상가 입구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멈춰선 차량에서는 충격으로 뿌연 연기가 피어오르고 근처를 지나던 행인들은 깜짝 놀라 멈춰서기도 합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새벽 0시 50분쯤. 제주시 연동 산무공원 인근 사거리에서 주행하던 승용차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도로변 상가로 돌진했습니다. 차량이 돌진한 상점은 당시 영업시간이 지나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충격으로 상가 외부에 설치된 나무 데크 등 시설물이 크게 부서졌고 입구에 있는 유리창도 곳곳이 파손됐습니다. 특히 사고 현장 일대는 번화가라 새벽 시간에도 거리를 오가는 차량과 사람이 많아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은 인도를 넘어 이곳 상가에 있는 시설물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췄는데요. 자칫하면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차량을 몬 건 50대 여성 A씨. 사고를 목격한 행인들의 신고로 경찰과 소방이 출동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50대 여성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